시청자 여러분, 폭우로 인한 피해는 없으십니까?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실종, 고립 등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가장 많이 내린 지역, 이 남해안 일대인데요. 전남 보성에 325mm, 경남 남해에 141, 여수 104, 제주 성산 181mm가 남았습니다. 이제 장마전선이요, 점점 위로 올라와서 중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 뒤를 따라서 지금 태풍 뿌라삐룬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주도와 남해는요, 순간 최대 풍속 30mm의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7은 장마전선과 뒤따라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는 이 태풍 상황을 먼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틀간 이어진 폭우 피해 상황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학교 운동장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도로 위로 넘친 빗물이 인근 아파트 지하로 쉴 새 없이 흘러내려갑니다. 빨리 막아야지. 오늘 새벽 전남 보성에는 한때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아파트 지하수장에 물이 차면서 차량 30대가 잠겼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많이 차버렸는데 결국은 이제 토사가 흘러들어가지고 이제 배수구를 막아버린 거죠. 전남 보성읍 덕성마을에서는 주택 침수로 주민들이 고립돼 119에 구조됐습니다. 또 농업용 저수지 뚝이 무너지면서 전남 지역에서만 농경지 1,221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원액이 해놓은 논들이 전부 침수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뭐 아수권이 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전남 경전선 일부 구간도 침수돼 2시간 동안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전남 보성 327mm, 여수 104mm, 경남 남해 141mm, 통영 128mm 등 남해안 지역에 100mm가 넘는 비가 집중됐습니다. 이번 비로 전남 광주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70대 남성이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또 강한 비바람으로 전남에서 섬을 오가는 20개 여객선 항로가 통제됐고 김포와 울산공항에서는 항공기 18편이 결항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잇따르자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1단계 근무를 발령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